서울 강남에 세워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짓기 전부터 논란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인테리어를 맡아 최소 분양가가 200억 원이 넘는데 돈이 많다 해도 직업과 자산을 따져서 입주자를 골라받겠다고 합니다. 황민경 기자입니다. 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딴 초고가 주상복합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지입니다. 7호선 지하철역 인근 부지인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9월부터 지어집니다. 이 브랜드가 인테리어를 도맡아 전세대에 자사 가구, 카펫, 식기 등을 배치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마르베야 등의 초고가 주택을 지어왔는데 한국이 7번째입니다. 설계는 이화여대 ECC 건물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맡았습니다. 건물은 281제곱미터 오피스텔 6채와 248제곱미터 아파트 29가구로 구성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220억 원대, 아파트는 최대 250억 대에 달합니다. 4년 뒤 완공되는 이 아파트를 돈만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업체 측은 자산 규모와 직업까지 따져 입주자를 가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 몇 분, 의료인 몇 분, 뭐 법조인 몇 분, 뭐 셀럽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로 해서 입주민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불공평해 있잖아요. 있는 사람만 사는 거요? 없는 사람 못 살잖아.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기 가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나. 이 아파트가 입주자 자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법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29가구일 경우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